안녕하세요. 열식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KJW 섀도우 2입니다. 이게 예전에 리뷰를 한번 했는데 뭐하러 또 굳이 리뷰를 또 해요? 우리 리뷰했었는데 이건 최종 패치 버전이야. 뭐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 우리가 이거 리뷰했을 때 야 이거 굳이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비글댔잖아. 그쵸. 다른 대안이 많은데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렇지. 근데 내가 이 최종 버전을 만져보니까 이거 쓸만한데? 총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 내가 섀도우를 한번 써보려고 총을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판매처에서 마지막 개성품이 입고가 되면 보내준다고 해서 한 달 정도 기다렸거든. 그런데 이게 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하지만 탄창에 탄이 남아있을 때도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이런 자잘한 버그는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격발 중에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 뭐가 바뀐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 원래 섀도우2가 검은색만 있었잖아요. 근데 은색 섀도우 보니까 또 괜찮네. 야 이거 샌딩치고 사포질만 진짜 한 10시간 정도 한 것 같아.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서 쓰냐고 하기에는 좀 이쁘긴 하네. 일단 KJW 제품이 피막이 약해서 얘가 조금만 사용을 해도 여기저기 막 다 벗겨지는데 내가 또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싹 벗겨버렸지. 일단 샌딩을 먼저 쳤는데 도장을 벗기니까 표면이 또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사포질을 시작을 했는데 야 이거 중간에 멈출 수는 없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결과는 좋았던 것 같아. 그립도 바꿨네요. 이거 G10 그립이죠? 순정 그립이 보기와는 달리 이게 마찰이 되게 낮아서 G10 그립으로 바꿨는데 괜찮은 것 같아. 실버에 검정 그립이 또 이게 이쁘네. 그러고 보니까 트리거도 이게 순정이 아닌데? 이 총이 더블 액션 되는 총인데 더블 액션 총의 특징이 방아쇠가 커브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사실 보기도 별로고 나한테는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옵션으로 바꿨는데 트리거 작동 거리도 조금 조절이 되고 약간 플랫 트리거 형태라서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 얘 탄창에도 숫자로 각인을 해놨네요. 이 제품을 리미티드로 사용을 하려고 세팅을 했는데 리미티드는 20발을 넣잖아. 매번 비비탄 세기가 힘들어서 그냥 각인을 해줬지. 탄창 이렇게 해주니까 매번 몇 발인지 셀 필요도 없고 진짜 좋더라고요. 개선은 어디가 된 거예요? 야 이거 나도 살펴봤는데 솔직히 어딘지 모르겠어. 이상 에어식스. 이게 기존 제품이랑 부품 자체는 호환이 되는데 아무래도 미세하게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외형적으로 차이 나는 부품은 또 없더라고. 초기형 섀도우랑 이후에 나왔던 제품이 챔버와 아웃바렐 체결 방식이 조금씩 바뀌었었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호환이 안 될 정도로 부품들이 바뀐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예를 들면요? 격발에 관련된 부품 중에 피스톤 컵이나 플루팅 밸브 세팅 위치가 아무래도 미묘하게 바뀌었다거나 그런 거지 않을까 해. 그리고 탄창이 바뀐 건 아니더라고. 탄창은 여전히 가스가 잘 안 들어가는데 충분히 냉각을 시키면 완충이 되긴 하더라고. 이게 쓰다 보면 트리거 보호랑 디스커넥터가 잘 부러진다고 하던데 이건 좀 나아진 거예요? 그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 이왕 분해한 김에 옵션 스틸 제품으로 교환해줬어. 그 옵션 제품 트리거 보호 같은 경우는 품질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제품은 세팅을 하면 트리거 리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조립할 때 리턴 스프링이랑 트리거 보호에 오일 도포를 충분히 해주는 게 좋아. 그럼 이미 집탄 테스트를 한번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개선품이니까 한번 다시 해보자. 요거는 기대해도 좋을 거야.
네, 이렇게 용량을 확인해봤는데요. 카운트는 94발이지만 실제 작동 가능 범위는 9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 시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용량 자체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선 탄창은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집탄 너무 좋은데? 이 제품은 분해핀에 챔버가 끼워지는 형태라서 사실 집탄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트리거샷이 고정핀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탭을 내서 무드 나사로 챔버를 직접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했어. 챔버가 확실히 고정이 되니까 이렇게 집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너 바렐이랑 호범은 어디 거예요? 이너 바렐은 라일락스 정밀 바렐이고 호보 고무는 대만의 유니콘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호보 고무가 비비탄이 일정한 위치에 멈출 수 있도록 내부에 돌기가 있는 독특한 제품이야. 비비탄이 챔버에 들어가서 항상 같은 위치에 서야 집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지. 보통 블로백 되면서 로딩 노즐이 비비탄을 챔버에 밀고 들어갈 때 비비탄 위치가 조금씩 다르거든. 그래서 호퍼 걸리는 양도 달라지고 집탄도 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호퍼 걸리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한두 발씩 튀는 탄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제품은 비비탄이 항상 동일한 위치에 멈추기 때문에 이론상 집탄이 균일하게 나올 거라 생각이 되었고 테스트하마 장착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섀도우에 탄이 남았는데도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설계 구조상 슬라이드 스톱 고정 스프링 탄성으로 슬라이드 스톱이 위로 올라가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막상 조립을 하면 스프링 힘을 못 받더라고. 그래서 스프링이 슬라이드 스톱을 눌러줄 수 있도록 각도를 좀 꺾어줬어. 예전에 순정 상태의 섀도우를 리뷰했을 때 작동 성능이 생각보다 좀 별로여서 되게 실망을 했었는데 가장 최근 잠수함 패치 버전을 써보니까 충분히 매치도 뛸 수 있고 탄창 온도 관리도 이전보다는 좀 덜 해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집탄 튜닝을 하면 슬라이드를 풀 때 무드 나사를 같이 풀어야 되는 좀 단점이 있기는 한데 뭐 집탄이 이 정도 좋아지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 프론트 사이트가 덜렁거리거나 자잘한 버그 같은 건 좀 남아있지만 작동이 제대로 되는 것만으로도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오늘은 마지막 패치 버전의 KJW 섀도우2를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탄창 온도 관리 필요 없이 잘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구매욕이 생겨서 저도 이렇게 한자로 세팅을 해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집탄 작업까지 하고 매치도 띄워보니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한동안 품절이었는데 최종 개선판이 지난달부터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해외 가격은 150불 정도이고 재고도 충분한 것 같아서 섀도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L6TV 장소연이었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잠수함 패치로 성능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거면 그냥 이전 걸 못 만든 거 아니야? 그런 셈이지.